일단 다 삭제를 하려고 해요. 삭제를 하는 게 좋겠다라는 판단이 들었고, 삭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주원입니다. 최근에 제가 NFT 작품 만들기, 오픈씨에 무료로 올리고 판매하기라는 영상을 촬영을 했었는데, 저도 이제 그 NFT 세계를 좀 공부해 보기 위해서 이제 오픈씨에 이런 작품을 올리고 이런 것들을 한번 영상화 시켜봤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영상을 보고 따라해 보시고 이렇게 하셨는데, 제가 좀 발견한 문제점이 있었어요. 오픈씨에 발견한 문제점은 첫 번째는 이렇게 블록체인 기술로 NFT화 시켜서 올린 작품들을 누구나 감상을 할 수가 있고, 또 문제는 누구나 이걸 원본을 다운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중대한 어떤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작가의 작품이 마음에 들면은 뭐 이렇게 바이 나우 해서 이 작품을 살 수도 있겠지만, 또 어떤 사람, 약간 나쁜 마음을 가진 사람 입장에서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거를 다운받아서 내 걸로 해서 인터넷에 팔아야 되겠다. NFT 거래소에 팔아야 되겠다. 저는 이런 시도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얼마 전에도 그런 기사를 몇번 읽었었는데, 다른 사람의 작품을 어떤 사람이 도용을 해서 판매를 했다. 근데 뭐 어떻게 이렇게 해결은 됐지만은, 앞으로 이제 NFT 시장이 커지고 여러 사람들이 들어오게 되면은 분명히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할것 같다. 이 작가의 작품도 지금 0.2 이더리움인데, 예를 들어 이게 2 이더리움이 됐다. 그럼 뭐 해킹을 시도하는 사람들이 그런 방법을 써서 이득을 취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현재 여러분들이 그냥 작품을 올리는 것은 굉장히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 제가 이 작품을 그냥 다운받았는데, 이 작가의 원본 작품이 지금 6069에 4002 원본 작품을 그대로 다운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걸 가지고 내가 뭐 변형을 한다든지 조금 수정을 거쳐서 다른 곳에 올렸다. 어떤 해커가 또는 그런 나쁜 마음을 먹은 사람이. 그럼 이 작가가 막 찾아다니지 않는 이상, 이 작품의 어떤 소유권을, 저작권을 이 메타 파일상에서는 보여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지금 이제 오픈씨가 굉장히 큰 사이트이긴 한데, 이 오픈씨 자체에 여러분의 원본 파일을 올리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 현재 이 NFT 시장이 점점 커지고 있는 시점에서는 굉장히 위험하고, 이것의 소유권, 저작권을 기록할 수 있는 어떤 기술이 최근에 어도비 포토샵을 통해서 베타 버전이지만 만들어졌거든요. 그래서 오늘 강좌는 여러분의 소중한 작품을 어떻게 원작자의 그 어떤 기록을 작품 안에 남기고, 그것을 이제 저장해서 이제 이런 NFT 마켓에 올리는지에 대한 그런 강의입니다. 네, 지금 그 여러분이 이제 작품을 보통 포토샵으로 많이 작업을 하시겠죠. 뭐 사진 작업 같은 게 포토샵이나 라이트룸을 사용을 하는데, 어도비 같은 경우가 이제 NFT 시장을 가장 빠르게 보고 움직인 소프트웨어 회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이제 포토그래피 플랜을 구독하고 있기 때문에 어도비 포토샵과 이제 라이트룸을 사용을 하고 있고, 여러분이 작품을 올리실 때 이것의 어떤 저작권 정보를 정확하게 기입을 하고, 그것을 이제 위조된 것인지, 누구한테 소유권, 저작권이 있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기록하는 방법에 대한 그런 영상입니다. 일단은 지금 브릿지로 제가 파일을 보고 있는데, 어도비 포토샵을 먼저 여세요. 포토샵을 여시고 환경 설정으로 갑니다. 환경 설정으로 가서 일반, 그다음에 제품 개선, 기술 미리 보기. 기술 미리 보기로 들어가서 여기 보시면 컨텐츠 자격 증명 베타. 현재는 베타 버전인데 베타 활성화에 체크를 해주세요. 그리고 확인을 누르시고 포토샵을 한번 껐다 켜주십시오. 다시 포토샵을 한번 켜보도록 하죠. 네, 포토샵 켜졌고요. 여기서 보면은 창 부분이 있어요. 창.
영어판에는 윈도우즈가 되겠죠. 자, 컨텐츠, 크레덴셜스, 베타. 이렇게. 현재 베타긴 하지만 요거를 일단 한번 켜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은 컨텐츠 크레덴셜에 보면은 에디트 앤 액티비티 프로듀셔. 중요한 게 커넥트 어카운트를 해줍니다. 이렇게 커넥트 어카운트를 하면은 창이 하나 뜨게 되면서 지금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어카운트를 연결을 첫 번째는 시켜줘요. 뭐 저희가 인스타그램을 사용하면 인스타그램을 이렇게 연결을 시켜주고, 그럼 포토그래퍼 김주원이라고 이제 연결이 됐죠. 제가 인스타그램을 연결했더니 인스타그램 제게 이렇게 들어온 것을 볼 수가 있죠. 이걸 프리뷰로 이렇게 창을 보면은 제 요즘 사진 파일에 이제 signed by Adobe, produced with Adobe Photoshop, edit and activity에 뭐 어쩌고저쩌고, 그리고 produced by 주원 김 소셜 미디어 이렇게 계정까지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크립토 암호화된 어떤 그 지갑을 연결할 수 있는 기능도 생성이 됐어요. 그래서 메타마스크 애드. 자, 근데 이렇게 창이 뜨는 것은 지금 맥 같은 경우는 사파리에서 제가 이 파일이 열렸잖아요. 근데 메타마스크 지갑을 사용을 하려면은 사파리가 아닌 크롬을 써야 되죠. 크롬을 일단 열어놓고요. 구글 크롬을 열어놓고 지금 사파리에 생성된 요 계정 주소를 복사를 해서 컨트롤 C나 커맨드 C로 복사를 해서 이렇게 크롬에 붙여줘요. 그러면 요 창이 떴고 다시 애드 누르면은 또뭐 인스톨 메타마스크 비포 커넥팅 이렇게 나오는데 요거에서 새로 고침을 한번 해볼게요. 다시 했더니 이렇게 사인 요청이 들어왔죠. 그래서 어도비 계정에서 이제 메타마스크로 서명을 해주면은 이더리움 어드레스 링크 successful 이렇게 됐죠. 자, 그러면 요제 메타마스크 지갑 주소가 포토샵의 컨텐츠 크레덴셜에 크립토 어드레스가 연결된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이제 파일에 제 저작권 정보라든지 이제 지갑 마스크 그 메타마스크 지갑의 주소가 들어온 것을 볼 수가 있죠. 근데 이제 이게 생각하기에는 이거 Save As 하면 되지 않을까? Save 다른 이름으로 저장. 자, 그래서 데스크탑에 한번 저장을 해볼게요. 데스크탑에 저장을 했다. 자, 그러면 요게 다 들어와 있느냐? 볼까요? 체크해 보면 데스크탑에 저장을 했는데 자,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아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죠. 지금 그 컨텐츠 그 증명하는 기술이 이제 어도비 그 프로그램 안에서 다른 이름 저장했을 때는 사실 이것이 저장되지 않고요.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되냐니까 파일 내보내기 그 다음에 내보내기 형식을 눌러줘요. 그럼 이런 창이 하나가 뜨게 되죠. 이런 창이 뜨게 되고 오른쪽에 보면은 JPEG 뭐 보통 사진 파일을 올리실 때 JPEG으로 하시겠죠. 그리고 품질 부분은 매우 좋음. 사이즈는 자신이 원하는 사이즈를 이렇게 적어주시거나 그냥 기본 사이즈로 놔두셔도 상관없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컨텐츠 크레덴셜스 베타. 이미지의 첨부라고 돼 있죠. 얘를 체크를 해줘요. 미리 보기를 한번 볼게요. 미리 보기를 하면 요 창이 다시 뜨게 되고 이게 누구 소유고 이제 지갑은 어디고 이런 것들이 이제 파일 자체에 붙게 되는 거죠. 이것을 내보내기는 이제 save as랑 똑같은데 이렇게 해서 내가 01 블루파이어라고 이제 저장을 했다. 이렇게 해주시면 여러분의 저작권 정보, 이제 메타마스크 그 데이터 같은 것들이 이 파일에 그대로 붙게 되는 거죠. 포토샵을 한번 꺼볼게요. 자, 이 파일 제가 첫 번째 파일은 지금 그냥 세이브 해제 했던 건데 두 번째 파일은 아까 그
암호화된 어떤 그 데이터들을 기록한 파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그 어도비 브릿지에서 이것을 볼 수가 있냐? 볼 수는 없어요. 볼 수는 없고, 이 파일 안에 그것이 붙어 다니기 때문에 이것을 어디에서 확인을 하냐? 구글 크롬을 열고, 주소가 이렇게 되는데, 요거는 제가 하단 링크에, 제 유튜브 하단 링크에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요거를 치고 한번 들어가 보죠. 파이파이 컨텐츠 크리덴셜 어쩌고저쩌고 ORG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아직은 베타 서비스 같아요. 근데 만약에 어떤 작품을 내가 구매를 하려고 한다, 어떤 작품을 구매를 하려고 하는데 이 작품의 어떤 원작자의 정보나 이런 것들이 일치하는지를 확인해 보는 게 좋겠죠. 다음에 만약에 여러분이 큰 돈을 들여서 작품을 구매를 한다라면은, 자 그러면은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 Choose Image라고 이렇게 있어요. 요 버튼을 누르시면 Drag and drop your file 이렇게 돼 있죠. Select JPG or PNG from your computer 이렇게 돼 있으니까 제가 Bluefire라는 요 파일 아까 내보내기 그한그 파일을 선택을 하면 짠 이렇게 Bluefire가 지금 파일네임이 이렇게 제가 최초 파일네임에서 요 파일이 이제 그 이런 저작권 정보가 다 붙은 파일이죠. 이게 지금 베타 서비스긴 한데 아마 어도비에서는 이제 오픈씨라든지 비엔스라든지 뭐 인스타그램에서도 NFT로 구매할 수 있는 그런 버튼을 넣는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향후에는 이제 어도비하고 같이 인증 이제 협약을 해서 자동으로 인식할 수 있게 하는 그런 기능을 넣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